너는 이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까지 갈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렇게 해서 감옥에 있게 됐죠. 그 다음에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이 안 좋은 하나님께 그냥. 울란바토르 오니까 한국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서 직원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비밀리에 이 작업을 우리를 접수한 걸 비밀리에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울란바토르는 북한 대사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왔고 이 울란바토르에 지금 들어왔다는 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요구를 하면 합법적으로 넘겨줘야 돼요. 왜? 북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그러니까 폐업한 식당 안에 가둬놓고 비밀리에 모든 걸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다 한국 가고 싶어서 온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걸쳐야 되는 절차가 뭐였냐면 우리 의사를 물어보고 데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납치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형식이지만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하면 나는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형식적으로 다 받아내요. 그래, 다 받는데 제일 마지막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 그 조선족이 우리 팀에 한명 끼어 있었던 거예요. 한국 가려고. 우리가 같이 가 북한 사람 흉내 내가지고 한국 들어가 오려고. 아, 그래, 이 사람이 섞여 있었는 거 우리 몰랐죠? 거기서 들킨 거예요. 이 사람 긴장하니까 확 말해버린 게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난감해진 거죠. 대사관 직원이. 이러면 외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은 못 데려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자꾸 중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몽골 공무원들도 난감해진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내냐, 또 교두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꼬인 게그 몽골 쪽에서 중국에 통보를 하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중국 사람이 왔으니까 보내겠다니까 중국 쪽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게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북한 애들 한명 묻혀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경찰이 딱 왔죠. 공안이 누가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갑니까? 다들 야 사람이 참 까투리처럼 그냥 머리 따다닥 땅에다 다 박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몽골 공안 쪽에 그 양반도 난감하죠.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네가 팀장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이 진짜 노래지더라고요. 만약 내가 가서 그 재판장에 섰다가 재판은 끝나면 나는 북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난 가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또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얘는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호송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몽골에 와서도. 야, 그 원통함, 그 억울함. 이제는 한국 대사관 직원까지 만났는데, 아이, 또 북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감옥에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죽기는 싫다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내 인생 드리겠다고 나 한국만 보내주시면 내가 이렇게 신학교 가서 이렇게 내 인생 이제 없다 생각하고 끝날 때까지 주의 길만 가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한 계속했던 것 같아요. 뭐 해보진 않았는데 몇십 번은 하지 않았겠나. 그냥 눈만 뜨면 살고 싶어가지고 다음날 몽골 경찰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도 사람이다.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너를 보내냐. 그래서 우리도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 중국 사람을 이렇게 그 세간으로 내보내지 않고 왔던 것처럼 그냥 엉덩이 뿡 차가지고 너저로 넘어가 해서 다시 불법 월경을 시켜서 보내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보내겠대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넘어가서 잡히지 말아야 된대요. 잡히지 말고 자기 집까지 가야 되는데 잡혀서 다시 너 어떻게 돼서 왔어? 하면 이 사연을 알게 되면 다시 요구하면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까지 갈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렇게 해서 감옥에 있게 됐죠. 그 다음에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고. 아 참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매달렸죠. 그 사이 안 좋은 하나님께 그냥 참 야곱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살려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안 살려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무사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아 이게 정말 인천공항 맞나?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 최강 목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그때 지금 생각나요. 아이 근데 너무 가난한 거죠. 아이 뭐 그 그때 최강 목사님 입장에서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냐면 갑자기 선교 현장이 잡히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쫓겨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집도 없고 뭐 급하게 집 한 채 만들어가지고 사는데 너무 가난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생계가 막힌 상황에서 살더라고요. 제 마음이 흔들렸죠. 아 나도 신학해서 목사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니까 아 왜 그렇게 싫은지 내가 북한에서 그 가난이 싫어서 치가 떨려가지고 이 한국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저게 가난해야 돼? 아이 난 싫어 안 가 해가지고 서원은 해놨지만 저는 신학교 못 갑니다. 최강 목사 너 신학교 가야지 하는데 아이 전 안 갑니다 해가지고 연대를 갔어요. 연대 중어중문학과를 갔어요. 아, 중어중문학과를 가면 그때 중국어가 막 붐이 시작일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하면 뭐 돈도 잘 벌고 취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때였어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방학에 제가 이렇게 대기업에 인턴으로 나갔어요. 뭘 만드는 회사냐면 스티로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중국으로 회사가 이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어 전공자가 정말 필요했던 거죠. 이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인턴으로 나갔는데 중국에서 설비를 인수하러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갑자기 통역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없어져서 나보고 너 중문과 나왔다며 해 이렇게 돼서 사실 중문과는 통역 과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뭐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어 좀 아니까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 설비 다 가져가기로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를 내가 막아준 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인사과장님이 너 졸업하고 와 하고 명함을 딱 주더라고요. 취직이 된 거잖아요. 야 얼마나 좋던지 그 회사가 그때 초봉이 3천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초봉이. 근데 그 대기업이니까 한 10년만 이러면 계속 올라간대요. 올라가 10년만 7천까지 올라간대요. 이야 나는 성공한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했죠. 그 집사람이 또 너무 좋아서 난리 나죠. 집사람이 집이 심양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심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게 외국으로 발령받으면 월급이 더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주고 뭐 차도 주고 야 이거는 내 인생 이제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거 너무 행복해서 마지막 학기를 하려고 학교를 왔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학기 얼마나 싫은지 아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학기 꾸역꾸역 하다가 진짜 마지막 과목이 남았어요. 기말고사 요것만 땡 쳐놓으면 그냥 나는 다음날부터 회사 가도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데
그 도서관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아, 지겨워가지고 대충 칠까? 뭐 이러면서 그 시험 준비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쉬면서 둘러보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읽는데 팡 하고 그냥 팍 터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뭐 대단한 설교도 아니에요. 뭐 그냥 눈물이 펑펑 나면서 아이고 도서관에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이어이 우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울다가 그 아무튼 시험 치르고 제가 그때 공부를 한다가 아기를 그 집사람도 대학생이고 저도 이렇게 대학생이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아기를 중국에 뒀는데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아기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찾을 겸 이렇게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떠나기 전에 은혜가 계속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지나가지?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 내 좀 이상하다, 이게 사람이. 너무 그냥 하늘만 봐도 눈물 나고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저 손잡고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고 한참 기도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성근 형제, 하나님이 성근 형제를 불러요. 물론 나도 알고 있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거. 근데 아니겠지 이러고 그런데 불러요. 얼마나 싫던지. 나는 지금 또 집에 돈이 없었어요. 진짜 공부한다고 돈이 다 쓰고 진짜 당장 일 안 하면 먹고 생계가 안 될 상황인데 아이 또 신학을 가자는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회사를 갈 용기는 또 없더라고요. 왜 알거든요 제가. 그거 무시하고 갔다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되겠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렇다고 신학교 강의 싫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국 가서 이렇게 한 두 달 동안 빈둥거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한국 와서. 제가 그 사이 서먹서먹한 하나님께 이때까지 내 마음에 쌓였던 원한들 원망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죠. 왜? 저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난 당신 신뢰 못하겠다고. 북한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초보자라면 은혜 받고 등등해서 갈 수 있겠지만 나는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안다고. 그래서 또 앞으로 이 길을 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이미 그 책임 안 지고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을 경험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신뢰하고 가냐. 나 못 가겠다. 이거부터 들이댔어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뭐 이런 심정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때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냐. 그들이 끌려갔다고 생각하냐. 내가 데려간 거야. 하면서 나한테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서 엉엉 울면서 끌려간 애들도 있었지만 팀장들은요 감옥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버려버렸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던 친구들은 끝까지 북한에 가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데려간 거지 그들은 끌려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영광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 맞구나. 나는 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들이 비참해졌다고만 생각했구나. 그 다음에 그건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아, 신학을 해서 이 북한 선교의 길을 가게 되면 또 최강 목사처럼 저렇게 가난해질 것 같은데 아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건 싫다고 난 못 참는다고. 그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또 저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난 뭐 싫다고. 그리고 또 그때 막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어왔냐면 마귀가 주는 음성이겠죠.
너 신학 가면 너 사랑하는 아내와 딸은 아파트, 그때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임대 아파트도 유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살아야 될 거야. 왜 아기가 금방 요 있는데 아기 분유 먹일 돈도 없을 거야. 야, 그거 정말 그 음성이 두려워요. 그거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돈 없으면 그건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가난의 길은 못 가겠다고 이제. 그때 이건 정말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 같아요. 다음 날 자고 깨났더니 안 무서운 거 있죠. 손바닥이 발랑 뒤집힌 것처럼 그냥 안 무서워요. 집사람 보고 나 신학 갈 거야.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야. 교회 나서 온전히 다녀라. 아, 그러니까 막 의지적으로 교회가 싫어가지고 막 나가며 말며 이렇게 심드렁한 신앙으로 이렇게 교회 다녔으니까 집사람 볼 때는 도저히 목회자감이 아닌 거 이게. 근데 갑자기 신학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 또 자신 없는 거 있죠. 아내가 또 이러니까 그래 맞아 나는 목회자감 아니야 이러면서 아 그 그래서 또 미적거리고 있는데 그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마음이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음성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찾고자 하는 건 안정된 삶이잖아. 그리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에서는 공안에 쫓겨다니면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안정적으로 월급 받아서 안정적인 삶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은 여기 없어. 이 땅에는 안정이 없어.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너는 나하고 영원한 일을 하자. 이게 음성으로 확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진짜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막 가슴이 내려와서 충만해지는데 야 제가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결단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사람이라는 게 좀 이건 인생을 건 한 방이잖아요. 모험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어쩌면 도박이에요.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한국 돌아가면 나를 귀하게 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신학대학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제 가서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고 내가 신학 가겠다고 그래서 만약 신학대학원의 문이 열려서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한국으로 와서 그때 교회 다니던 목사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 신학 갈래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알았다 이러더니 그 다음에 한 주일 만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런 경우 없어요, 이게. 그런 일사천리로 이렇게 수속이 툭툭툭 다 돼가지고,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한 두 주인가 지났을 때 들어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 앉아있네? 아, 그래서 하나님 날 데려온 거 맞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의 길을 제가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부터는 사역을 해야 돼요. 신대원부터는. 그래서 2학년부터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안국교회 다른 목회 수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개척교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선배들이 개척을 하면 10명 중에 뭐 8, 9명이 3년을 못 버티고 이렇게 문 닫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 닫으면 정말 비참해져요. 정말 자기 재산 다 쏟아붓잖아요. 이렇게 개척에다가. 그러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는 거죠. 개척에다가 실패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서 야 정말 저건 할 짓이 아니다. 근데 또 뭐 신학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그럼 문서 사역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문서 사역적으로 가게 됐으니까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게 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나 이쪽으로 달란트 있어. 이쪽으로 부르심 받았어 하고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한쪽은 책도 쓰고 이렇게 강의도 하다 보니까 좀 그냥 이대로 쭉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도 파트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이런 코스를 밟으면서 쭉 오다 보니까 마흔이 된 거예요. 보통 남자 마흔이면 부교육자도 더 이상 안 써요. 뭐 젊은 전도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보통 개척들을 시작해요. 근데 저는 개척할 마음은 없고, 이러고 그때 최강 목사님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최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인천에 가면 탈북민들이 한 3천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 탈북교회 없어야 네가 가서 해라. 내가 왜 해요 그거? 그래서 아니, 나는 아직 감이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다른 분한테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에선가 이렇게 또 달북민 교회를 하는데 건물도 해주고 다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겠대요.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사역하래요. 그런 교회가 또 왔는데 난 아니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밀어보내고 자꾸 이렇게 밀어버렸죠. 그때 제가 두 군데에서 사역을 했어요. 주중에는 제가 목사님 밑에서 달북민 성경통독 백도학교에서 일을 했고, 주말에는 저기 행신 이마누엘 교회 가서 청년부 부목사로 또 일을 했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 잘리는 거예요. 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럼 다른 데 가서 사역하지 뭐 했는데 아무리 이력서 넣어도 전화도 안 오네. 이게 뭔 일이지? 그러니까 사역길이 막히니까 저는 그러면 강사하지 뭐. 근데 아니, 누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강사도 안 부르네? 그러니까 진짜 생계가 막히는 거야, 이게. 아, 개척하라고 이러시는구나 했는데, 개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역할 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갈 데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이제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중국에다 공장 하나 차렸어요, 이렇게. 내가 사업하면 돈 많이 벌 사람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아, 중국에서 그 공장 하나 차렸는데 사실 그 공장은요 누가 해도 되는 공장이에요. 했는데 다른 사람 해서 다 돈을 벌어요. 아, 근데 제가 그 땅 사놓고 설비 사서 공인들 해서 이렇게 다 돌려서 시험 생산해서 내일부터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데 오늘 발랑 뒤집힌 거예요. 문 닫힌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빚더미 앉은 거죠. 야, 그 막연함. 그래도 개척은 아니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뭐 했냐면 노가다를 그때는 해서 노가다. 근데 그때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한 10만 원 돈 주더라고요. 살만하네요. 아니, 뭐 개척 교회보다 낫네 이러면서 아, 그리고 사는데 별난 일 다 해봤어요. 도로 포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소파 만드는 일도 하고 뭐 여기저기 뭐. 근데 나이 마흔 된 사람이 알바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신수 멀쩡한 놈이 그 애들을 20대 애들하고 섞여서 같이 알바를 하니까 넌 뭐야 이렇게 보다가 제가 목사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알아내더라고요. 야, 이 촉이 좋대요. 남한 사람들이. 근데 목사랑을 아니까 야, 이 밟는데 더 무시하고 네가 목사야? 뭐 이거 더 괴롭히고 이러는데 죽겠는 거예요. 더 비천한 일 시키고 이러는데 아마 너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 비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그리고. 높은 이상을 향해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 산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커피 하나 받아놓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개척할게요. 개척할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전화했어요. 개척할게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니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었냐면 그 건능 목사님이 인천 한나라 교회 오픈 예배가 있은 거예요. 너 거기 와라. 거기 오면 그 김강신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신다. 만나서 너 개척하겠다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거기 가서 눈물 뚝뚝 돌리면 저 개척할게요 했더니 그래 알았다 하고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데 쭉쭉쭉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16년도부터 그때 노원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천은 건농 목사님 들어갔으니까 그때 노원에 달로민이 한 1,000명이 살고 있는데 달로민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원에 가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